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최희철입니다. 이태훈의 베이직 베이스 입문편 제5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책은 10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포인트 1번. 슬랩 주법을 연습할 때썸 슬랩과 팝이 번갈아 나오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패턴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오른손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연주일수록 불규칙한 패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회전 슬랩보다는 비회전 슬랩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충 수업에 예제 2번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썸과 플럭이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